그러면 청동기 시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혹시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 사람? 칠판에 적어 놨죠? 여러분,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듭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특히 석기 시대만 쓰던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은. 사실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겠지? 요즘으로 치면 거의 핵무기급 기술. 그러니까 특히 석기 시대 사람들한테는 이 청동기의 존재 자체를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 그러니까 청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지배 세력으로 성장해 가는 거지. 어떻게 만드냐면, 구리, 주석, 아연, 이러한 여러 금속들을 합금해서 엄청난 불을 가해가지고 녹여서 거푸집에다가 붙습니다. 일종의 주형 틀이지. 그래서 찍어내는 거지. 이 거푸집 보면 붕어빵 생각나죠? 붕어빵 틀도 일종의 거푸집이야. 부어가지고 찍어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일종의 사업 아이템을 이야기한다면, 비파형 동근빵 괜찮겠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빵을 찍어내는. 그러면 비파형 동근빵. 놀이동산에서 이렇게 먹으면 간지나겠죠? 안에 팥 들고. 크기도 좀 크고 괜찮잖아. 지역 특산품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거푸집 주형 틀입니다. 청동기 시대 유명한 그 동검이 이 비파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 주로 뭘 만들었을까? 당연히 찔렀을 때 위력 있죠? 무기.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아버지 하면서 이거 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블링블링 장신구. 내가 지금 장신구 주렁주렁 매면 어떻게 돼? 햇볕에 반사돼 가지고 나는 완전히 자체 발광. 알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못 차립니다. 나의 어떤 권위가 더 어떻게 돼? 완전히 더 권위가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틀리게 하려고 하는 시험 포인트가 있어. 청동기 시대니까 왠지 농기구도 청동기를 썼을 것 같잖아. 그런데 이 귀한 거를, 이 레어 아이템을 땅 가는데 쓰겠니? 바로 농기구는 청동기로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농기구는 뭘로 만들었냐? 돌이나 나무. 대표적인 농기구. 바퀴날 도끼도 있지만 시험에 참잘 나오는 게이 반달 돌칼입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렇지. 곡식을 수확할 때 친구 목 따는 게 아니고 이 수확용 도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철기 시대 되면 수확용 도구가 낫이 나오죠? 엄청 수확이 잘 되는데, 이거 사실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죠? 수확용 도구라고 하지만 효율은 좀 떨어지겠지? 그래도 그 전에 신석기, 구석기보다는 훨씬 더 진화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비파형 동검 보니까 좀 떠오르는 생각 있나? 의문점?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 근데 나는 사실 의문이 들었었거든. 이 비파형 동검, 이렇게 잡았나? 내 칼을 받아라! 힘도 못 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완성품을 들고 왔는데 이것은 손잡이를 또 따로 만들어. 그래서 합체! 차!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 시험에 참잘 나오는 토기. 민무늬 토기입니다. 민무늬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그렇지. 무늬가 없다. 머리가 없으면 민머리. 소매가 없으면 민소매. 어쨌든 민무늬. 그리고 또 유명한 토기. 텔레토비형 토기가 아니고 미속리식 토기입니다. 여러분 텔레토비 알고 있습니까? 뽀로로 나오기 전에 잘 나갔던 친구들이야. 근데 뽀로로 나오면서 훅 가버렸지. 이 미속리가 어딘지 아니? 평안북도 의주에 미속리라는 동네에서 발견된 토기야. 청동기 시대 유명한 토기입니다. 미속리. 나중에 고조선의 세력 범위, 문화 범위 할때 유명한 유물이 있는데 비미고, 비파형 동검, 미속리식 토기, 북방식 고인돌. 요세 가지가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 해가지고 또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런데 사실 지배층이 석기를 썼느냐, 청동기를 썼느냐. 사실 피지배층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를 이끈 키워드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벼농사를 시작했다라는 거. 별표 할까? 벼농사 쉽게 말하면 이거 무슨 농사야? 여러분 발음 잘안 되는 쌀농사입니다. 쌀 발음 안 되는 친구 있지? 바로 이 쌀농사. 신석기 시대 때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OX. X입니다. 조피수수.
그런 것만 농사 지었는데 청동기 시대 와서야 벼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적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충남 부여 송국리, 충남 부여 송국리라는 곳이 있는데 이 벼농사가 시작되었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잉여 생산물. 이제 생산력이 급증하게 되면서 잉여, 남는 생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차이가 발생하겠죠? 빈자와 부자의 차이, 빈부 격차. 당연히 경제력에서 차이가 나니까 이제 계급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훨씬 더 갈등이 심해지면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 방어에 신경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 주로 거주했을까? 방어하기 쉬운 나지막한 언덕, 구릉지대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배산, 임수 같은 곳에 이제 주거시설을 마련하게 되는데 배산, 임수가 어떤 뜻일까? 배, 산을 등지고 임수, 물을 앞에 둔다. 지하철 역세권이 아니고 앞에 물이 있어야 돼. 왜 산을 등졌을까? 여기서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 겨울에 제일 무서운 게 북서풍이죠. 이 북서풍을 막아주고 뒤에 산이 있으니까 땔감이나 연료를 구하기 쉽고 앞에 물이 있으니까 농사지을 물을 구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전쟁이 빈번해지니까 이제 방어시설들을 많이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나무 울타리 뭐라고 한다? 목책. 그리고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또랑을 뭐라고 하냐면 환호라고 합니다. 그래야 돌격할 때 물이 있으니까 기동력이 떨어지겠지. 물이 둘러싸면서 방어하고 있는 거지. 인간 불평등의 시작,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 벼농사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리고 계급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족장 혹은 군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급이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이제 서열화가 되어버리는 거야. 누가 더 우위에 서게 됐을까요? 남자가. 왜? 전쟁도 빈번해지게 되고 농사에서 벼농사는 힘센 근육을 필요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는 거야. 집에서 아빠가 짱인 사회, 가부장적 사회. 그런데 한자로는 가부장적 사회라고 하죠. 그리고 신석기 시대의 집터는 움집이었죠. 반지하에.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둥근 원형에 가운데 화덕이 있었죠. 그런데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되면서 점차 어떻게 되었을까? 반지하에서 지상가옥화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지상 위로 올라오는 거지. 그리고 좀 더 집 크기가 커졌죠. 또 차이점은 화덕이 가운데 있지 않고 어디로? 집 구석으로. 이것은 난방 효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뜻이죠. 굳이 집 가운데 있지 않아도 난방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집터 모습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